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Our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both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me into better balance, and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5%.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 are maintaining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in order to keep demand in line with supply and reduce inflationary pressures. 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네, 저롬 파월 연준 의장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8회째 동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볼 발언들 많은 부분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는 진전되고 있고 고용 둔화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비교했을 때 새로 추가되고 언급된 부분이 바로 고용 쪽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물가의 상방 위험을 강조하던 종전 입장이 고용의 하방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시장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들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9월부터 페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에 더 강한 배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간밤에 추가적인 고용 지표도 나왔던 만큼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에 민간 일자리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6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시그널로 바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7월에 단 12만 2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폭이 지난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한 달이었고요. 또 사전 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이 15만 개 증가를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적은 노동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노동시장이 약화되면서 임금의 인상폭도 줄었는데요. 동일 직장 근로자들의 12개월 임금 증가율은 7월에 3년 만에 최저치인 4.8%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ADP의 수석 경제학자는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노동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분야별로는 무역이나 운송 그리고 7월 중 신규 일자리의 약 절반을 창출을 했고 미디어 화이트컬러 제조업 분야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7월의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현재는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7월 고용 지표도 우리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을지 금요일 지표 또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먼저 일본 측에서는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현재 일본의 금리 0.25%까지 올라왔고요. 15년 만에 현재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측에서는 기존의 0.01%에서 있던 기준금리를 0.25% 정도까지 인상을 했고요. 또 채권 매입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오는 2026년 1분기까지 월 3조 엔으로 축소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일단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였던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금리 결정을 놓고 일부 일본 내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채권 테이퍼링 규모와 관련돼서는 모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BOJ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달에 단기물을 제외한 일부 국채들을 미세 조정하면서 매입 규모를 5조 7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오는 8월에서 9월부터는 분기당 4천억 엔 감액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기본적으로는 내년 2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입액을 다시 높이는 등 민첩하게 대응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테이퍼링 계획도 수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긴축의 강도를 높일 경우 또 물가 인상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일본 측의 소식도 계속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소식이긴 합니다만 오늘까지도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에 힘이 돼준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다시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이 포함된 동맹국은 예외를 시키겠다라고 구체적인 사항을 전해왔는데요. 일단 내년 8월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확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은 지금까지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됐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실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양대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의 주가는 오히려 개장 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그리고 일본 반도체 도쿄 일렉트론은 새로운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이 예외로 분류돼서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를 놓고 중국 측에서는 바로 반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린넨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라고 전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결심과 능력을 오히려 키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대 구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략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돼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마운트 곡스 사태입니다. 채권자들이 그동안 못 받았던 비트코인의 물량을 상환받는 시기인데요. 굉장히 대량으로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리스크로 존재해왔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잘 소화해내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는 1%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6만 5천 달러대 심리적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도 변화가 생긴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의 주가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